매니저가 입사하면 저희 팀으로 거의 오거든요. 김주경 팀에 다겼습니다. 현수야. 우리 매니저 말고 같이. 저희 매니저. 매니저 뽑은 킬링 파트가 어떤 분이에요? 수술 시켜주고 막 뭐 해주고 막 폭염 수술 예성 형의 이런 점 고쳐줬으면 좋겠다. 매니저로서 봤을 때 딱히 없는데 가끔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실 때는 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. 본인의 뵌데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. 슈퍼주니어 매니저 남성종 전혀 몸매 부족 수급. 자, 이거를 한번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얼굴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우리 매니저들 몸을 통해서 우리 슈퍼주니 뭐야? 보고 싶어. 저보다 더 가져가요? 저는 사실 외국 가면 연어를 꼭 시켜. 삶은 스테이크가 없으면 좀 화를 내. 매니저! 야, 이렇게 럭셔 부른 거 이렇게 달려온다는 거. 매니저! 배고픈데 입맛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입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? 오빠, 페리카나가 있잖아요. 오, 페리카나! 오, 이거 내 거잖아. 오, 김스 아주 칭찬해. 하지만 내가 보기엔 잔인한 살인자일 뿐이에요. 감정을 좀 담아서 해주세요.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. 나가주세요. 자, 크게 박수 시작! 오! 자, 김스 박수! 우와. 그렇지! 늙었네. 김스 박수! 저기가 약간... 자, 김희철 함성 3초만 시작! 원종선 씨의 댄스! 그리고 이분한테 어렸을 때 꿈이 댄서. 형 그럼 옷 하나 해줘. 오늘 입을 거. 원래 은혁이가 그냥 연예인스럽게. 축하합니다. 연예인 데뷔 축하합니다. 후렴, 미인아 후렴. 멤버 예전에 멤버가 바꾸면 그 자리를 그냥 그날 연습 영상을 계속 봐서 그 사람 자리를 다 했었어. 다음에 또 봐. 맞지?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는 안 돼.